안녕하세요. 랑맨입니다. 오늘도 동네 갯바위에서 한치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만조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간인데 바람이 조금 불고 있어요. 요새가 완벽한 한치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치가 잘 나오진 않는데 요새 그래도 저한테 한 두세 마리씩은 물어주고 있어서 오늘도 나와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.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 없지만 여름이면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. 역시 해초들이 너무 많아요. 아직까지. 와, 요새 작년에도 해초가 있긴 있었는데 올해는 더 심한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축광랜턴이에요. 축광랜턴. 그래서 이렇게 애기 던지기 전에 한번 축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던지고 그럽니다. 확실히 제가 작년에 봤을 때는 이렇게 축광을 시키는 게 좀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냥 하는 것보다는. 아까보다 바람이 더 부네요. 좀 덜 부르면 좋겠는데. 그리고 이 낚시하실 때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낚시하실 때 라인이 상당히 중요해요. 저는 이제 낚싯대나 릴은 뭐 적당한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주 막 릴이나 막 낚싯대 아니면 적당한 수준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낚싯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낚시대나 낚시릴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낚시하실 때 라인은 무조건 얇고 튼튼하게 쓰셔야 돼요. 역설이죠. 얇은데 튼튼하다고. 그래서 그런 라인들은 좀 비싸죠. 근데 그런 라인을 쓰시는 게 감도에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. 그거는 사실이에요.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싼 것 중에서 이제 골라서 쓰고 있는데 확실히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라인들이 그리고 아주 가늘면서 튼튼한 라인들이 감도에도 좋고 끌어올리는 데도 좋습니다. 사실은 라인이 상당히 비싸잖아요. 뭐 이게 비싼 것들은 막 뭐 얼마야 한 150m, 200m 뭐 그 정도에 막 3만원씩 어떤 거 5만원씩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상당히 비싼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값어치들을 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라인은 좀 낚싯대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걸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보통 제주도 분들은 이 한치낚시가 뭐 해창시간 뭐 그런 데도 있다고 하지만 이 물돌이 타임에 주로 된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. 이제 뭐 만조에서 간조로 바뀌는 시간 그런 때 간조에서 만조로 바뀌는 시간 뭐 그런 때에 한치들이 잘 문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바람이 부니까 해초들이 날려요. 엄청 큰 해초를 잡았네요. 이게 한치면 얼마 좋아. 그냥 요즘에는 이런 해초들이 너무 많이 떠 있어가지고 낚시를 거의 뭐 연안에서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. 볼락 낚시도 마찬가지고. 걸었어. 왜 무겁지? 아유, 한치가 두 마리! 여러분, 이거 주작 아니에요. 한치가 1타 2피로 올라왔어요. 1타 2피. 한치가. 이거 보세요. 한치가 1타 2피. 한 놈이 발 한쪽만 걸었어요. 발 한쪽.
아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? 자 이거 보세요. 한 놈이 발 한쪽 걸었죠. 길게 한쪽, 길게 한쪽. 지금 한치가 1타 2피로 올라왔어요. 한치가 지금 한치가 1타 2피로 올라왔어요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이게 지금 아이고 와 지금 한치가 1타 2피로 올라왔어요 지금. 한치 한 마리 왔습니다. 자, 한치 한 마리 왔습니다.